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카누팁하고 콘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콘팁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콘팁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카누팁도 주세요. 카누팁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카누팁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보시면 카누팁은 이제 여러 번 붙이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자, 콘팁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자, 하나는 투명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옐로우빛이 나는 베이지 색깔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카누팁을 한번 볼게요. 카누팁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핑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카누팁은 이렇게 클리어랑 핑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를 같이 보면은 색깔이 확연히 틀리죠. 자, 얘네 두 개 길이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길고 카누팁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조금 더 짧은 편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커브가 많이 틀려요. 카누팁과 그 지금 콘팁을 보면은 얘가 카누팁인데 카누팁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콘팁 같은 경우에는 커브 자체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커브를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 건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커브를 보여드리려면 얘를 이제 잘라서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자른 이 부위가 손톱의 제일 중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커브예요. 그래서 손톱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하이 포인트가 생기는 부분의 커브를 지금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훨씬 더 표시가 많이 나죠? 아까 전에 그 큐티클 라인을 본 것보다. 자, 커브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동그라미의 반을 자르면 손톱에서 앞에서 봤을 때 그 C커브를 봤을 때 반을 자르면 여기가 50%라고 보시면 돼요. 반을. 근데 여기서 조금 자르고 조금 자르고 조금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40%, 30%, 20%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C커브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5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톱을 항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커브가 거의 없는 퍼센트가 아예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브에 따라서 팁을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손님 손톱이 이렇게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있는 손톱 있잖아요. 이렇게 굽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커브 자체에도 되게 커브가 많은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지금 보여드렸던 이 팁 두 가지 중에 훨씬 더 어울리는 팁은 이 콘팁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손님의 손톱의 유형에 따라서 이 팁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카누팁은 지금 사용을 거의 많이 해보셨을 건데 이 카누팁은 스퀘어로 잘랐을 때 사실 여기 부분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일자로 잘리게 되면은 조금 뚱뚱한 모양의 스퀘어 모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못나 보이는 스퀘어 모양이 나오는데 자, 요 콘팁 같은 경우에는 C커브가 여기가 딱 잡혀 있어서 힘이 있다 보니까 얘를 스퀘어로 만들면은 되게 정확한 스퀘어로 딱 보이거든요.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손톱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콘팁으로 연장을 하고 화일링도 하나도 안 하고 그
그냥 붙인 그대로인데 지금 제 손톱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개구리 손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손톱에다가 이제 이런 카노팁을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은 훨씬 더 여기가 넓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카노팁이나 그다음 콘팁이나 상관없이 이렇게 오발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스퀘어 모양을 만들 때는 제 손톱에다가 카노팁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엄청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손톱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렇게 손톱 모양이 있으면 여기서 얘가 딱 스트레이트로 딱 뻗어가지고 스퀘어 모양이 나와줘야지 이쁜데 여기가 이렇게 동그려지면서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뚱뚱해지는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에 맞게 손님의 손톱의 모양에 맞게 두 가지를 이렇게 시술자의 원장님들이 보시고 맞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도 제일 큰 거고 얘도 제일 큰 거예요. 거의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두고 보는데 훨씬 더 얘가 더 좁아 보이죠. 그 이유는 C 커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여기가 볼록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볼록한 손톱. 원래 이렇게 커브가 많이 지고 이렇게 독수리 모양처럼 많이 이렇게 C 커브 자체가 많이 잡힌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브를 가진 여기 속 안이 붙이는 부분이 훨씬 더 깊은 손톱 모양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 손톱이 이렇게 편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카노팁이 훨씬 더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보시고, 이제 원장님들께서 맞는 팁을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제 손톱이 이렇게 커브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손톱이 볼록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카노팁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가 뜨고 여기가 뜰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요쪽 부분, 우리 사이드월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도 뜰 수가 있으니까 콘팁을 붙이게 되면 여기에 다 찰싹찰싹 다 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팁을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커브가 없는 사람이다. 손톱이 조금 편편한 20% 30% 그냥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톱인데 콘팁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하게 여기가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릴 수도 있고 손톱이 훨씬 더 뚱뚱하게 위로 솟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카노팁과 콘팁을 적재적소의 손톱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카노팁이랑 자 그래서 이제 시술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모델 손톱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한20%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의 손톱이고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한 10%, 20% 정도. 그러면 이런 손톱 같은 경우에는 카노팁을 해도 되고 콘팁을 사용한다고 하면 핀칭을 많이 넣어서 할수 있는 손톱이 되겠죠. 근데 지금 남자 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손톱 같은 경우는 이제 카노팁을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적절하긴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일을 하고 계셔서 이 손톱에다가 콘팁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노팁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콘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손톱의 길이는 뭐 자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제일 깔끔하게 나오죠. 프리퍼레이션을 할게요. 카노팁이 이제 나오고 또 콘팁이 또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야, 카누팁 좋다고 하더니 또 이번엔 콘팁이야? 도대체 뭐 그러면 카누팁은 안 좋은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손톱의 유형에 따라 그다음 손톱의 쉐입에 따라 그걸 다르게 써줘야 된다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 손님들도 다 사용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모양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투명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요 색상 약간 오렌지빛 나는 베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는 똑같이 12가지로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근데 이제 360개 똑같아요. 그 카누팁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얘를 붙였을 때 자, C커브가 이렇게 잡혀 있는 손톱이에요. 자, 보시면 작아요. 지금 손톱보다. 근데 얘를 누르면 딱 늘어나죠. 그러니까 손톱에 딱 맞게 완전히 밀착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자, 여기다가 카누팁을 한번 붙여볼게요. 카누팁 주세요. 카누팁 저기 있는 거좀 갖다 줘. 이거 갖다 놨어. 빨리 주세요. 카누팁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면 얘는 조금 작고 자 얘는 요렇게 늘어나는 거 없이 그대로 요렇게 딱 붙죠. 그러니까 그 C커브가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손톱이 이뻐 보이긴 해요. 근데 얘를 하고 이렇게 스퀘어 모양으로 딱 잡으면 좁아 보이는 손톱의 스퀘어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콘팁 같은 경우에는 붙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잘리면 스트레이트로 딱 거의 뻗는 수준의 그런 네모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이는 걸로. 저는 병젤을 통에다가 그냥 부어서 샵에서 사용을 하는데,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붙이시다 보면 튀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갈아서 하는 방법, 샵에서 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얘 조금 숙달이 되시는 분들은 얘를 갈아내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사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약간 이렇게 양을 도톰하게 주시고요. 살짝만 튀어나가지 않을 만큼. 자, 콘팁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두께가 조금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잘 미끄러져서 붙을 수 있도록 뒷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밀착이 잘될수 있도록.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붙어있는 건 살짝 떼주시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 핏램프를 물고 있는다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단차가 거의 없어요. 자, 위에서부터 눌러서 얘가 퍼질 때까지 살짝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밑에까지 딱 내려오는 게 보이면 그때 핀케어를 쏴주시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퀘어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램프 연결해 주세요. 이제 얘를 램프에다가 넣어가지고 큐어를 해볼게요. 저기 팁커터기가 있으면 팁커터기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이제 얘로 커브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훨씬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일단 스퀘어 모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잡아두고요. 자, 쉐입은 별로 잡을 게 없죠. 거의 다 나와서. 이렇게만 잡아주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단차도 없고, 그러고 여기다가 색깔 이제 해가지고 올리시면은 되는 정도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다른 손에다가 그 아까 전에 카누팁 하던 거 그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거의 똑같은 손톱의 사이즈겠죠? 두 번째 손가락 똑같은 곳이니까. 두 개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얘가 얄쌍해 보이는 이유는 조금 더 눌러졌기 때문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 손톱 보면은 딱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이 손톱은 손톱에 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확 들어가는 게 보이진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손톱처럼 이렇게 싹 조이는 그런 게 이제 콘팁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이포인트가 좀 딱 높죠? 이렇게 그렇게 딱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앞선 갈아주고요. 일단 카누팁하고 두 개의 차이점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콘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전에 찍었던 사진처럼 그렇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눌러서 위로 올리는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손님 앞에서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면서. 카누팁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을 많이 둘 필요는 없이 살짝만 조금 놓는 식으로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카누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팁의 안쪽은 만지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거래해주신 원장님들께 이제 다 설명서로 갈 예정입니다. 할게요. 똑같이 스퀘어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두 개가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이제 또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딱 뻗어 있죠. 근데 카나틱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간이 훨씬 더 있어요. 이쪽이, 그죠? 이쪽이 약간 더 공간이 있어 보이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스퀘어 모양이를 끝에 프리엣지를 딱 봤을 때 얘는 훨씬 더 이렇게 딱 네모네 보이는 스트레이트 모양인데, 여긴 약간 볼록한, 아까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 포인트가 옆에서 봤을 때, 자, 훨씬 더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한 느낌이 있죠. 그죠? 하이 포인트가 훨씬 더 다르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생각을 하셔서 손님한테 맞는 걸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옆에가 이제 이렇게 딱 거의 붙는 정도로 이게 커브가 딱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브가 드지 않고 이쪽이 살짝 이렇게 뜨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거니까, 자, 카누팁과 콘팁은 붙이는 방법은 같지만 사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다르죠? 제가 그 나중에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요 다른 점을 잘 보시고, 콘팁은 이제 저희가 지금 행사를 이제 2월달부터 들어가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네, 이쪽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